선수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끝까지 연장까지 가는 접전에도 우리 팬들이 승리를 믿고 함께 끝까지 응원해 주셨습니다. 우리 팬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야구장에 끝까지 남아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저희가 이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일단 좀 늦은 시간이고 내일 또 우리 선수들 경기가 있기 때문에 짧게 질문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이학주 선수가 응원가가 새롭게 나왔어요. 어떻게 좀 마음에 드시나요? 네, 마음에 든다. 너무 마음에 든다. 혹시 불러주실 수 있나요? 네, 자, 네. 하나, 둘, 이학주. 와우와우와 와우와우와 삼성의 이학주. 이학주 와우와우와 와우와우와 삼성의 이학주. 여러분들 박수 한 번 더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. 정말 잘 불러요. 정말 잘, 너무 잘 불러서 제가 지금 깜짝 놀랐거든요. 자, 그다음 다음 질문, 이제 팬 여러분들이 좀 많이 궁금해하시는 점 중에 하나인데 유격수의 자리를 원래 이제 김상수 선수가 있었는데 김상수 선수가 2루수로 가고 본인이 유격수를 하게 되었습니다. 혹시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, 우리 김상수 선수에게 뭐 조금 미안한 감정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지, 김상수 선수가 올라왔을 때는 괜찮다고 했었거든요. 그래서 편안하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상수한테 미안하고 지금 너무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지금 사실 제자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. 뭐 시즌 초반부터 지금까지 팬분들께 너무 죄송하고, 뭐 시즌 초반에 잘하겠다는 말을 했었는데 너무 못해서 좀 속상하지만 오늘 계기로 앞으로 좋은 경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점점 나아지고 좋아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우리 이학주 선수에게 파이팅의 박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지금부터 우리 이학주 선수의 친필 사인을 해서 우리 팬 여러분들에게 던져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슬라이딩하고 해가지고 지금 유니폼 앞이 굉장히 네, 지금 다 해졌어요. 앞으로도 계속해서 멋진 활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함성이 그쪽으로 던져주세요. 와우, 두 번째 공, 세 번째 공, 오늘의 수훈 선수 우리 이학주 선수와 함께 파이팅! 이학주 와오, 와오, 삼성의 이학주.